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말미잘 수육, 말미잘 매운탕입니다. 최근에 요청도 많았었고,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, 유튜버 얌얌이님께서 드시는 거 봤는데, 맛있게 드시더라고요.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부산 간 김에 포장해 왔어요. 매운탕은 장어랑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. 이거 말미잘 수육은 여쭤보니까 물에 삶은 거라고 하세요. 소스는 초장 주셔서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밥도 준비했어요. 오늘 초끼라서 너무 배고파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진짜 안 되겠다.
랑 진짜 비슷한데 생각이 안 나. 아무튼 맛있어요.
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말미잘 수육 그리고 말미잘 매운탕까지 먹어보았는데요. 비주얼 때문에 조금 겁났었는데 맛있어요. 뭔가랑 되게 비슷한데 떠오르지가 않아요. 약간 아기 윗부분 식감이랑 개불 식감이랑 약간 개 내장 맛이랑 이렇게 섞인 듯한 그런 느낌? 냄새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식감도 너무 좋고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. 그리고 매운탕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별로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제 입맛에는 맛있었어요. 약간 개국지나 꽃게탕 같은 맛이 나서 보니까 김치도 들어가 있고 된장도 들어간 그런 진하고 약간 살짝 걸쭉하면서 간도 좀 센 그런 매운탕 맛이었어요. 들어있는 장어는 맛있긴 한데 뼈가 조금 많았어요. 그래도 둘 다 멀리 가서 사온 게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